안녕하세요, 백현범 프로입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릴 연습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공의 직진성, 한마디로 볼 스피드가 빨라지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. 지금 제가 저기 뭘 하나 세워놨죠. 지금 이 높이가 한 무릎 라인도 아니고요, 한 종아리 한 반 정도 오는 저 사이로 공을 통과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가상의 라인을 하나 세워두세요. 꼭 이런 게 없어도 됩니다. 클럽은 8번 아이언 정도 가지고 오세요. 7번 혹은 8번 헤드만 들어서 딱 헤드로만 공을 치는데 공이 저 아래로, 내가 상상한 그 라인 아래로 치는 거죠. 그런데 이걸 잘 못하시는 골퍼분들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. 아무리 낮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좀 퍼올리듯이 할 겁니다. 사실 대다수의 골퍼분들이 손의 힘을 혹은 팔의 힘을 못 빼서 잡아당기잖아요. 이렇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아무리 저렇게 아래로 하고 싶어도 이렇게 공이 떠올라가기만 할 거예요. 그래서 사실 발사각이 좀 누워맞아서 거리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. 저는 클럽 헤드 스피드보다는 볼 스피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골퍼거든요. 아무리 클럽 헤드 스피드가 좀 늦어도 공에 전달되는 힘이 있다면 거리가 훨씬 더 멀리 갈 거기 때문에 볼 스피드가 중요합니다. 어드레스 할 때부터 내가 저 아래로 탁 공을 쳐서 보내야 되겠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 하루 종일 연습하세요. 힘도 안 들어요. 자, 이걸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. 힘 빼라고 하면은 힘을 빼죠. 프로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? 힘을 빼고 쳐라. 힘을 빼고 칩니다. 거리가 안 나요. 거리가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? 그 다음 샷은 결국에는 힘을 뺀 상태에서 몸을 많이 써요. 이러니까 공이 컨택력이 엄청 떨어져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거리를 보내야 되니까 순간 이렇게 손으로 팔로 채는 힘으로 공을 보냅니다. 이러면 처음에는 빨리 출발하지만 그 공은 끝에서 바람도 많이 탈 거고요. 결국에 거리가 안 나요. 그래서 이렇게 헤드만 올려서 공에다가 투! 어렵지 않죠? 헤드만 올려서 투! 세게 칠 필요도 없어요. 여기다가 투! 대신에 점점 공이 총알처럼 튕겨져 나가는 느낌을 살짝씩 주다 보면 뭐가 좋아지냐면요, 생각보다 손목이 유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한마디로 스냅을 내가 쓰고가 아니고 이 헤드 무게에 의해서 손목의 움직임이 써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. 밀고 나가는 혹은 팔을 뻗는 이런 동작들도 무의미하다고 느낄 거예요. 공과 헤드는 서로 마찰이 일어나면 공은 튕겨져 나갑니다. 탕 하고 공은 이미 떠났고, 여기서 떠난 공에 내가 더 밀고 팔을 뻗는다고 해서 저 날아가는 공에 관여되는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. 이 모양을 만드는 레슨을 해드렸지만 그 안에서 이제 어쨌든 공을 치는 감각은 있어야 되는데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. 필드 나가기 전날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공을 한번 쳐보면 여기서 내가 팔을 내리고 밀고 뻗고 하는 느낌으로 공을 치는 게 아니고 이 헤드 무게로 공을 마찰을 일으켜서 공이 그냥 튕겨져 나가는 느낌만 들 거예요. 상상하세요. 저 아래로 내가 공을 탁 쳐서 보내는 거예요. 그죠? 점점 크게 이 안에서도 체중의 흐름이 다 느껴질 거고요.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하고 공을 부드럽게 쳐보고, 칠 때는 저 아래로 보낸다는 생각보단 그냥 각도에 맞게끔 떠서 간다 생각하시면서 스윙하시면 됩니다. 이 임팩트에다가 이 모든 에너지를 다 내려놓고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. 잡고 내가 뭔가 딱 만드는 게 아니고 과장된 표현으로 채까지 던져놨는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. 저번 시간에 왼쪽 주머니에 공이 있었다, 그 백스윙을 이제 만드셨을 거예요. 쭉 만들었으면 여기서 살짝 반동을 주고, 진짜로 채를 던지면 안 되지만 탁탁 쳤던 느낌만 주고 끝내보자는 겁니다. 제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다운스윙은 내가 액션을 주는 게 아니고 그 꼬임이 풀려나가는 거다. 그럼 이 안에서 뭔가 공에 전달되는 힘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오늘 연습한 느낌을 가지고 풀어지는 힘과 함께 아래쪽으로 그냥 모든 걸
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은 굉장히 또 빠른 구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이겁니다. 뭘 만들어 놨어도 만약에 여기서 푸누님과 함께 이렇게 뭔가 공에 내가 억지로 치고 팔을 뻗고 하는 만약 액션이 있다 그러면은 난 지금 약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. 실제로 필드에 나가면 좋은 상황만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. 트러블 상황이 생깁니다. 그때 뭔가 나무 밑으로 탁 쳐서 낮게 쳐서 떼굴떼굴 굴려가는 그런 연습도 할 겸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. 다 이렇게 치면은 가겠다. 좋아요. 자, 여기서 한 번 더. 오케이. 자, 힘은 빠졌는데 딱 공 칠 때 들어오는 그 압이 있거든요. 프로님들 그 슬로우 모션을 딱 봐도 임팩트에서 캡처해보면 팔에 핏줄이 다 서 있고 어금니 다 꽉 깨물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. 그럼 그 힘은 진짜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. 부드러우면서도 공 칠 때는 그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압이 있을 건데 그것마저 빼지 말라는 겁니다. 힘 빼라는 소리에 그 좋은 에너지까지 버리지 말고 채울 건 채우자 이거죠. 분명히 거리는 공에 전달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잡고 있으면 빠르기만 하지 공에 전달되는 힘은 없을 거다.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어떤 틀을 좀 잘 만드시고 그 안에서 타격 연습은 이렇게 따로 하셔야 돼요. 어떻게든 이 무릎 아래로 이 볼을 총알같이 튕겨나가게 하는 직진성의 좋은 타격 연습, 이런 연습을 상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. 탕, 탕 이렇게 체중의 흐름과 이 무게에서 나오는 스냅이 같이 들어오는 이 느낌이 있습니다. 이 느낌을 가지고 만든 백스윙 안에서 공을 치는 거죠. 손목을 꼿꼿하게 고정해서 이렇게 공을 밀어내서 치는 골퍼분들은 아마 이게 잘 안 될 거예요.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금 제 발바닥을 잘 보시면 같이 리듬을 타죠. 올라갈 때, 내려올 때 체중을 실어주면서 그리고 저는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해요? 공만 터치하고 끝나는 거죠. 볼만 강하게 아주 강하게 터치하고 끝나지만 이 충격은 제 몸 위로 올라오지 않아요. 이 손목과 팔과 그리고 헤드로 공을 치는 그 감각을 익혔어요.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그 백스윙과 스윙을 접목시키니까 너무나 좋은 공이 나오면서 거리도 일정하게 보내는 그런 골퍼가 되고 있을 겁니다. 이미 스윙이 좀 정리가 잘 되신 분들은 바로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볼 스피드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. 그리고 아직은 조금 나는 스윙을 좀 다듬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저번 시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좀 보시면서 스윙을 잡고 타격 연습을 따로 해보세요. 그럼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졌을 때 여러분들 스윙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.